근데 그분은 누구예요? 파란 잠바. 아, 그냥 아는 사람이요. 뭐 하시는 분인데요? 이름은? 좀 그래요. 그냥 심부름 한번 해준 것뿐인데 공연이 그 사람 귀찮게 만들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. 죄송합니다. 수사하다 보면 뭐 다 그렇죠. 이제 서울 가시나? 아, 그 저한테 이거 전해준 사람 누구예요? 아, 강목수라고? 무슨 공방 차려놓고 예술하는 사람이라는데? 아트. 어, 여기! 다 고쳤냐? 해! 쳐! 아, 쳐. 뭐 일단 다 잡긴 잡았는데 위에다 그냥 하나 사달라세요. 저리만 가보겠습니다.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갈 거죠? 피해자 가족들 잡고 와서 일해봤자 김주평이 잡는데 절대 도움 안 됩니다. 아셨죠? 전투력 바닥이네. 응? 두 번 말 안 한다. 우리 은혜한테서 떨어져. 날 빼. 네가 누구든 걔네 아빠가 뭘 했든 냅둬! 안 냅두면? 전쟁이지. 윤혜도 아냐? 네 집 도련님이신지? 그래, 알아. 알아? 진짜야? 근데 왜 같이 다녀? 좋은가 보지. 아, 나 농담 한번 격하게 하네. 서울 가라. 일 끝나면. 뭐야? 찾았네. 뭘? 이거 이제 가면 되겠네. 서울 알아 이거? 아, 거잖아. 파란 잠바. 너 어떻게 아는데? 차고치라서 차만 맡기냐? 차키도 맡기지? 그거 무슨 돌에 숫자 써있는 거 아니야? 맞네. 확실해? 그 파란 잠바? 나 2.0이야 그러니까 조심해라. 너 한 번만 더 내리냈으면 확 죽는다. 아빠지? 맞나요? 어제 그 정류장. 지금 나갈게.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.